4.15 총선이 실시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부정선거 주장이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공정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법무부 장관마저 공개적으로 민주당 도우미를 자처하는 모습은 우리 모든 국민들의 불신에 다시 한번 더 기름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끼어들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법무부 장관직 만나봐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선두위에 들어가십시오. 박범계 장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를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민주당 3선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면서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여권이 우리 당 윤석열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서 제기했던 터무니없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자 언론에 나와서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제1야당 대선 후보자에게 흠집을 내서 자신의 친정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 만들기 위해서 검찰에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선거 개입 행위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과연 대선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주무부서인 법무부 행안부에 다 민주당 3선 의원 현역 의원이 들어가 있고 진성 친문 인사를 수장으로 앉혀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청와대가 대통령 추천 몫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게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과 재정권까지 부여해서 선관위를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가 선관위를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4.15 총선이 실시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부정선거 주장이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공정선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법무부 장관마저 공개적으로 민주당 도우미를 자처하는 모습은 우리 모든 국민들의 불신에 다시 한 번 더 기름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 대선 전에 그렇게 끼어들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법무부 장관직 반납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선두위에 들어가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촉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즉각 중립 내각 구성해야 됩니다.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즉각 사퇴시켜야 마땅합니다. 5년 내내 국민 편가르기 한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대선 개입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은 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